안녕하세요. 저는 충북 제천시 미당리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책방 안녕책을 지키고 있는 대표 이경신이라고 합니다. 안녕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데는 좀 더 친숙하고 가볍고 가까운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짓게 되었습니다. 책이 되게 무겁고 힘들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가볍고 짧은 시간에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란 걸 알게 되면서 다른 분들도 이 책방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인사를 건네듯이 안녕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. 일단 우선 하게 된 건 없어서였고요. 그렇다고 해서 제천에 서점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. 학습지와 뭐 잡지류를 파는 서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. 근데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팔리는 책들을 하시다 보니까 다양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책들이 아닌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. 안녕책은 되게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책들이 많이 조금씩 다양하게 모여있는 곳이고요.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책방의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.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이 모여진 것은 어디 가도 또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제 느낌을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색깔이라고 해야 할까요? 동네 안에 책방이 있다는 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한편으로는 조금 천천히 쉬었다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책방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검색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직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돌아가지 못하고 100m 달리기처럼 책을 주문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책방에 와서 하다 보면 책 속에서 산책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못 봤던 걸 발견하고 그래서 어떤 우연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와서 이제 책을 고를 때 아 이런 책도 있구나, 세상에 이런 제목도 있구나,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해서 자기가 관심 갖지 못했던, 미처 알지 못했던 걸 우연하게 만났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. 나에게 책이란 많은 분들이 나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. 특히 제일 유명한 건 자기만의 방?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처음에 책이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어느 자리에서도 탈출구인 것 같아요. 왠지 소외당한 느낌을 받았을 때도 핸드폰을 켜면 사실 귀는 열려있는 기분이거든요. 근데 책을 펴면 정말 그 속으로 제가 쏙 탈출을 한 기분이어서 책은 저에게 탈출구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. 느린 추억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산책하는 기분의 느린 추억. 뭔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 공간에서만큼은 서두르지 않고 한없이 뭐 이 책을 사건 안 사건 뭐 어쨌거나 이 공간에서 오래 머물면서 시간의 흐름을 조금 놓친 채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